안녕하세요.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, 그 빙의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퇴마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. 빙의가 되게 오랫동안 묵히면은 좀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할까요? 내가 얼마 전에 이제 구슬 의뢰받아갖고 해준 이야기를 좀 해줄까요, 오늘은? 아, 최근인가요? 네, 얼마 전이야. 그 집에 이제 빙의가 걸린 동생이 하나가 있어. 네. 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빙의 구슬 해주려고 한 게 아니고요. 빙의 네. 테마 구슬 한 게 아니고 그분 이제 조상님 이제 넋을 보내드리는 일이었는데 그분 할머니가 예전에는 이제 무당 할머니셨어요. 제가 이제 그분 이제 넋을 실어갖고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면서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가 그러더라고. 네. 이게 내가 예전에 그래도 내가 내 몸주가 무당이었는데 내가 가는 길 끝에 그 집안에 때묵은 작기시는 내가 다 끌고 가마 그러더라고요. 그 할머니가 아가 근데 이게 너무 오래 묵었다 그러더라고. 오래 묵었다 몸 안에 귀신이 작기신들을 다 끌고는 가지만 오래 묵었기 때문에 예전에 너무 오래 묵어서 머리에서 쳤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정신병 아닌 정신병 조현병? 조현병이요? 응. 조현병. 내가 빙의에 걸렸더라도 잠시 잠깐은 또 나만의 그렇죠. 본인 자신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. 네네. 근데 헷갈리는 거지 본인 자신도. 내가 내 정신에 돌아왔을 때는 난데 온통 사방 집안의 사방을 이렇게 보니 아주 온통 난리가 나 있고 집안에 애들은 이리 핥혀져 있어 저리 핥혀져 있어 집안에 물건은 부서져 있어. 그러면 이제 인간으로 돌아왔을 땐 자기 사람 본인 자신 모습으로 왔을 때는 미쳐버리는 거죠. 그렇죠.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? 그렇죠. 무슨 짓을 한 거야? 말을 이러고 있다가 다시 빙이 또 다시 획 되면은 모르잖아 또. 그렇죠. 그럼 이제 또 더 난리 버거지를 또 치고 이게 왔다 갔다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버리잖아요. 그럼 이게 정신병 아닌 정신병이 와. 정말. 어쨌거나 내 가족이잖아. 내 가족이 조금 제가 평소에 안 하던 짓거리를 하던 짓을 한다든가 네. 안 하던 행동을 한다든가 뭐를 하고 할 땐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이거는 귀신은 자귀신도 그래. 초기에 딱 잡으면은 금방 이렇게 가거든요. 근데 이게 하나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따라붙고 또 따라붙고 또 따라붙고 계속 그러다 보면은 진짜 정신이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테마를 할 때도 너무 힘이 들고 귀신병이 아닌 인간에서 때가 묻어 귀신 때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쩔 수가 없어. 정신에서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. 일단은 가까운 선생님네 가셔갖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너무 오랜 세월이 됐으면 네. 그 선생님하고 또 의논 상의를 하셔서 저희 같은 부속인 선생님하고 의논 상의를 하셔서 겉에 있는 작기들은 좀 뽑아내고 너무 오래 묵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. 인간에서도 병이 걸린다고. 인간에서 고칠 수 있는 인간의 병은 의사 선생님한테 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. 하나 이제 정신병이 돼버리는 거죠. 네 맞아요. 그래서 저희가 그러잖아요. 정신병원에 이제 정신과나 뭐 정신병원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빙의 걸린 분들이 대다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현대 뭐 의학적으로는 이게 빙인지 아닌지 몰라. 그냥 정신병이라고만 생각을 하지. 그렇죠. 의학적으로는 귀신을 뽑아낼 건 뽑아내고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야지 빨리 효과를 봐. 근데 정신병원에서 10년, 20년 뭐 이렇게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. 네. 이분들 문제 있는 거거든 정말. 빙의가 걸린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테마 한 방에 그냥 빨리 끝나요. 왜? 정신으로 치기 전이니까 그거는. 근데 이게 뭐 5년이 지났어 7년이 지났어 이러면 힘들어. 오늘도 어떻게 뭐 빙의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또 이야기가 또 이렇게 됐네요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